세계적 그룹의 명성에 뒤를 잇는 국내 최초의 밴드 세계 속의 그룹 피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킨파크의 공연에 특별 게스트로 오프닝을 장식한 피아 만나보시죠. 피아는 싱가포르 공연에서 40여 분간 7곡의 노래를 불러 관객을 열광시킨 후 링킨파크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앵콜 무대에 함께 서기도 했는데요. 보컬 요한은 링킨파크의 보컬리스트 체스터 베닝턴과 마이크 시노다와 함께 원스텝 클로저를 열창했습니다. 게스트가 앵콜 무대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이것으론 피아는 세계적 밴드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다름없습니다. 링킨파크는 공연 후 피아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공연을 지켜본 링킨파크의 투어 매니저는 피아에게 굉장히 멋진 공연이었다. 축하와 더불어서 링킨파크의 전미 투어에 참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고 하네요.